그때 무한 뻘락지 드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무한 뻘락지 대낙지고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좋은 생새 또 경매를 받았습니다. 화면 보이시나요? 굉장히 뽀얗습니다. 저희는 특산품만 받기 때문에 배에서 그 경매 받을 때 몇 상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. 어제는 다섯 상자 나왔고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. 깨끗하고. 정말 이런 깨끗한 생새우를 받는 분들이 더 좋아하신 거 아시죠? 그만큼 깨끗한 생새우를 받으니까 재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. 4kg에 65,000원, 6kg에 95,000원이고요. 영상 보시다시피, 영상 보시면 알아요. 저희 단골분들도 보시면 영상 봐도 너무 깨끗한 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만큼 깨끗한 생새우로 담으면 김치 맛이 더 좋아집니다. 그만큼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으니까요. 믿고 주문해 주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 깡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양식굴이고요. 당연히 통영산입니다. 그 다음에 새꼬막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3kg에 34,000원, 추젓도 판매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멸치 액젓하고 까나리 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다 국내산이고요. 가격 최저가인 거 아시죠? 그 다음에 멸치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. 러시아산이고요. 국내에서 가공한 상태고, 그 다음에 백합 스위스산 중국산입니다. 2kg 2만원, 3kg 28,000원, 헝가리면 통영산이고요. 3kg 25,000원이고, 자연산입니다. 뿔소라 국내산, 참소라 국내산. 참소라고요. 그 다음에 홍가리비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해삼입니다. 해삼은 완도 자연산입니다. 양식 없습니다. 문어도 양식 없는 거 아시죠?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위주로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문어 좋습니다. 이제 홍어철이죠. 흑산도 홍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오리지널 흑산도 홍어입니다.